안녕하세요. 삐아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눈꽃송이 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미리 짜왔습니다. 어, 이번 수세미는 어, 아주 화사하고 또 정성 들여 짜지는 수세미이기 때문에 연말에 소중한 분들한테 선물하시기 좋은 수세미입니다. 어, 이번 수세미는 처음에 어, 뒷장을 먼저 떴고요. 그리고 흰색 실을 연결해서 이렇게 앞에 화사한 꽃을 표현해 봤습니다. 이 수세미의 포인트는 이렇게 꽃잎이 아주 화사해서 눈꽃처럼 보여서 제가 눈꽃송이 수세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어, 이번 수세미에 사용한 실은 일반 수세미 실두 종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바늘은 이번에도 6코코 바늘로 떴습니다. 그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매직링을 만들어주세요. 매직링은 왼손에 뜨개 자세를 하고요. 이 팽팽한 쪽 실을 앞쪽으로 당기면서 접어주면 이렇게 링이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링 안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슬 3코를 떠줍니다. 사슬은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3개. 요 사슬 3코는 한길긴뜨기의 기둥코고, 코수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딩 안에 한길긴뜨기를 떠주면 됩니다.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부터 감고요. 링안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바늘에 실세줄이 걸리지요. 이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2줄 통과.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나머지 2줄을 통과하면 한길긴뜨기가 떠졌습니다. 그리고 기둥코까지 하면 지금 두코가 떠진 거예요. 이 링안에 기둥코 포함해서 총 12코를 뜰 건데요. 지금 두 코가 떠졌으니까 열 코를 더 떠보겠습니다. 세 코, 네 코, 다섯, 여섯, 7, 아홉, 10, 11, 12 이렇게 기둥 코 포함 해서 총12 코가 다떠 졌으면, 꼬리실을 잡고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요. 빼뜨기는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 하나, 둘, 세개 떴던 이세 번째 코에 바늘을 이렇게 찌르는데 바늘 위에 실두 줄이 올수 있도록 이렇게 찌르고요. 실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통과.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을 뜰 건데, 두 번째 단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를 반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코 있는 곳에 짧은뜨기를 떠야 되는데, 짧은뜨기의 기둥코 사슬 하나를 먼저 떠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금방 빼뜨기 한요 코지요. 기둥코가 있는 요 코에. 자, 여기 빼뜨기 구멍에 실 걸어와서, 바늘에실두 줄이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합니다. 짧은뜨기를 먼저 떴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고 사슬 3개를 떠 주세요. 하나, 둘, 세 개. 자, 사슬 3개를 뜨고 다음 코에 이제 짧은뜨기를 떠야 되는데 이 코는 빼뜨기 코 옆에라 좀 작아져 있으면서 찌그러져 있거든요. 수세미 실에선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밑에 한길긴뜨기 몸통을 보시고 쭉 따라 올라가서 코머리 찾아서 실 걸어오고요. 바늘에 실두줄 있을 때실 걸어와서 통과하면 짧은뜨기지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뜨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 자, 사슬 세개 뜨고 옆 코에 이제 코머리가 잘 보입니다. 옆 코에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옆 코에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 옆 코에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사슬 세개 짧은뜨기를 반복해서 마지막 코까지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끝 부분까지 떠왔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여기 코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요 짧은 뜨기에서는 요 누워 있는 빼뜨기 코, 서 있는 기둥 코 요렇게 니은자는 안 떠주는 거거든요. 해서 여기 하나 더 뜨게 되면 고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여기 유념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안 뜨는 거고요. 지금 현재 고리가 1 1개 떠졌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11개의 고리를 뜨고요. 마지막 고리는 이 사슬 3개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뜰 거예요. 사슬 3개 대신에 사슬 하나를 뜨고요. 긴뜨기를 처음에 떴던 짧은뜨기 코머리에 떠줄 거예요. 자, 긴뜨기니까 바늘에 실부터 감고요. 이렇게 은자 무시하시고, 짧은뜨기 코머리에 이렇게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세 줄이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모두 통과합니다. 요게 긴뜨기거든요. 자, 이렇게 뜨면 요 사슬 세 개와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뜬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뜨는 이유는 뜨개의 중심이 요 고리의 가운데에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뜬 겁니다. 자, 이렇게다 떠졌으면 이제 세 번째 단을 뜰 건데요. 요 마지막에 떴던 요 고리 안에 바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실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두줄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합니다. 짧은뜨기부터 뜨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떴으면 이번엔 사슬을 뜨는데 사슬 개수는 4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개네 네 개를 뜨고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이렇게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뜨고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뜨고요.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슬 네개 짧은뜨기를 쭉 반복해서 마지막 고리까지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떠왔습니다. 그러면 요 마지막 고리와 첫 번째 고리 사이에 여기도 사슬 4개를 떠 줘야 되는데 사슬 4개 대신에 여기서는 사슬 하나를 뜨고요. 한길긴뜨기를 처음에 짧은뜨기 떴던 요 코에 떠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사슬 4개와 같게 떴는데 여기서는 뜨개의 중심이 가운데로 가있지요. 자, 이렇게 떴으면 이제 네 번째 단을 뜰 건데요. 여기도 이 삼각형 안에 바늘 넣고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줄 통과. 짧은 뜨기를 떴습니다. 이렇게 짧은 뜨기를 뜨고 여기 네 번째 단에서는 사슬을 다섯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넷 다섯 개 다섯 개를 뜨고 다음 고리에 짧은 뜨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뜨고요. 다음 고리에 짧은 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뜨고 다음 고리에 짧은 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슬 다섯 개 짧은뜨기를 반복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다떠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도 마지막 부분까지 다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지막 고리를 뜰 건데요. 여기서는 사슬 다섯 개 대신에 사슬 두 개를 뜨고요. 한길긴뜨기를 뜨는데 여기 처음에 짧은뜨기 떴던 요 코머리 여기다 떠 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를 첫 번째 떴던 이 코머리에 하나 떠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사슬 다섯 개와 같지만 이렇게 사슬 두 개와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떴지요. 그러면 여기도 이 고리에 바늘 넣고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뜨고요. 여기서는 사슬 개수가 6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의 사슬을 뜨고요.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다섯 번째 단에서는 사슬 여섯 개 짧은뜨기를 반복해서 끝까지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떠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슬 여섯 개 대신에 사슬 두 개를 뜨고요. 두길긴뜨기를 처음에 짧은뜨기 떴던 이 코머리에 떠주시면 돼요. 두길긴뜨기니까 바늘에 실을 한 번, 실두 번을 감습니다. 자, 그리고 짧은뜨기 코머리에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줄 통과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줄 통과 그리고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나머지 두 줄을 통과하면 이 사슬 6개와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뜬겁니다. 자, 이렇게 떠졌으면 이제 여섯 번째 단을 뜰 건데요. 여섯 번째 단도 이 삼각형 안에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부터 뜨고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고요. 여기서 사슬 두 개를 떠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두길긴뜨기 두 개를 이 옆에 고리에다가 떠주시면 됩니다. 자, 두길긴뜨기니까 바늘에 실두번 감고요. 옆에 고리에.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줄 통과,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줄 통과,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나머지 두 줄을 통과하면 두길 긴뜨기가 떠졌지요. 그리고 다시 두길 긴뜨기 하나를 더 떠야 되니까 바늘에 실두번 감고요. 같은 곳에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줄 통과,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 와서 두줄 통과.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 와서 두줄 통과. 이렇게 두길긴뜨기 두개뜬 다음에는 사슬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두길긴뜨기를 같은 곳에 두개 떠줍니다. 자 바늘에 실두번 감고요. 실 걸어 와서 두길긴뜨기 하나. 다시. 하나 더 떠줍니다. 두 개. 그리고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다시 두길긴뜨기 두 개를 또 떠줍니다. 하나.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두 개를 또 떠줍니다. 하나, 두 개. 자, 보시면 두길긴뜨기 두 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면 맞습니다. 그 중간에는 사슬 하나씩 있지요. 자, 이렇게 떴는데, 마지막에서는 사슬 두 개를 떠줄 거예요. 하나, 두 개. 여기 처음에도 짧은뜨기 다음에 사슬 두 개를 뜨고 시작을 했고요. 두길긴뜨기 두개 다음엔 사슬 하나, 두길긴뜨기 두개 사슬 하나, 두길긴뜨기 두개 사슬 하나, 두길긴뜨기 두개 사슬 두 개입니다. 자, 이렇게 떠졌으면 이제 다음 고리,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떠졌으면 이제 다음 세트도 떠봅니다. 사슬 두 개를 먼저 떠주고요. 그리고 두길긴뜨기를 다음 고리입니다. 다음 고리에 두 개를 먼저 떠주세요. 그리고 옆에는 사슬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시 두길긴뜨기 두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자, 그리고 두길긴뜨기 두 개를 또 떠줍니다. 두개뜬 다음엔 사슬 하나. 다시 두길긴뜨기 두 개를 또 떠줍니다. 하나. 두 개. 두길긴뜨기 두 개짜리 세트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요렇게 뜨고, 마지막 두길긴뜨기 옆에는 사슬 두 개지요. 사슬 두개 뜨고,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자, 요런 패턴으로 해서 끝부분까지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떠왔습니다. 이렇게 사슬 두 코까지 뜬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빼뜨기를 해주시는데요. 처음에 짧은뜨기 떴던 이 코머리 위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자, 이렇게 빼뜨기까지 했으면 저는 여기서 고리를 뜬 다음에 앞에 꽃을 뜰 거거든요. 해서 여기서 사슬 1 7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자, 이렇게 17코에 사슬을 뜬 다음에 금방 빼뜨기한 같은 코에 실 걸어와서 다시 한번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뜨고 실은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리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흰색 실을 가지고 오세요. 자, 흰색 실을 가지고 와서 매듭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매듭은 왼손에 뜨개 자세를 하고요. 이 팽팽한 쪽 실을 앞쪽으로 당기면서 접어주면 링이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링 안에 바늘 넣고 이번엔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와서 당기면서 조여주면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뒤에 떠놓은 편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 편물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실을 걸을 거냐면 이꽃 부분이 있지요. 꽃 부분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여기 짧은 뜨기가 보이고 짧은 뜨기 밑에 공간을 통과하면 다시 여기 짧은 뜨기가 보입니다. 이 짧은 뜨기 앞 부분에 있는 이 공간으로 바늘 나오게 할 거라 이렇게 보시면 이 공간으로 바늘 나와야 되니까 그 밑에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첫 번째 단의 한길 긴뜨기와 한길 긴뜨기 사이 이 공간에 바늘 넣고 여기로 나와야 됩니다. 이곳에 이렇게 바늘을 끼우고. 실을 이렇게 걸어옵니다. 자, 그리고 바늘에 실두 줄이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모두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사슬 세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이제 다음 공간에 또 짧은뜨기를 할 건데요. 다음 공간은 어디냐면, 옆에 한길긴뜨기 하나 지나서 다음 공간입니다.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공간에 바늘 넣고, 두 번째 단, 여기 사슬 3개 떴던 여기 빈 공간에 바늘 나오게 이렇게 하고, 실 걸어오고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에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공간에 바늘 끼우고, 두 번째 단 사슬 뜬 공간에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3개 다시 옆에 한길 긴뜨기와 한길 긴뜨기 사이 공간에 바늘 넣고, 두 번째 단빈 공간에 바늘 나오게 하고,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자, 이런 패턴으로 해서, 여기도 마지막 코까지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부분 첫 번째 단 끝부분까지 떠왔는데요. 고리를 총 11개를 떠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고리는 뒷장에서 뜬 것처럼 그렇게 떠주면 돼요. 하슬 3개와 같게 뜨려면 하슬 하나를 먼저 떠주고요. 긴뜨기를.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코머리에 떠주시면 돼요. 자, 긴뜨기니까 바늘에 실부터 감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 코머리에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세 줄이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모두 통과. 여기까지. 자, 해서 사슬 세 개와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떴지요. 자, 이렇게 떴으면 이제 요 곳에 바늘 넣고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하나 뜨고요. 이번에는 사슬을 4개를 뜰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셋, 네개네개 네개 뜨고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뜨고요.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 네개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사슬 4개 짧은뜨기를 반복해서 마지막 꼬리까지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 부분 두 번째 단 마지막 부분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 부분은 사슬 4개 대신에 사슬 하나를 뜨고요. 한길긴뜨기를. 처음에 짧은뜨기 떴던 이 코머리에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슬 4개와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뜬 거지요. 이제 세 번째 단을 올라갈 건데요. 기둥코로 사슬 2개만 떠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한길긴뜨기 4코를 이용해서 구슬뜨기를 뜰 건데요. 요고리에 한길긴뜨기 미완성 2개, 요고리에 한길긴뜨기 미완성 2개. 요렇게 해서 구슬뜨기를 뜰 겁니다. 그럼 떠보겠습니다. 이쪽 고리에 이제 한길긴뜨기 미완성 하나를 뜰 건데 한길긴뜨기니까 바늘에 실 감고 고리에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 줄만 통과합니다. 그리고 다시 실 걸어와서 이두 줄을 빼면 한길긴뜨기 완성이지만 이렇게 미완성 상태에서 이제 옆 고리로 넘어갑니다. 자, 바늘에 실 한번 감고요. 옆 고리에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또 여기도 앞에 두 줄만 통과합니다. 한길긴뜨기 미완성이 또 생겼지요. 그리고 하나를 더 떠야 되니까 다시 바늘에 실 감고 같은 고리에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또 앞에 두 줄만 통과합니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미완성 하나. 이쪽에는 한길긴뜨기 미완성 두 개. 그리고 바늘에 실은 네 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네줄 모두 통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슬 다섯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다섯 개를 뜨고, 한 코마다 실한 줄씩 이렇게 있지요. 네 줄에 바늘을 끼우고, 실을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통과. 빼뜨기를 했더니,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졌으면, 이번엔 사슬 4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코를 뜨고,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빼뜨기는, 요 고리는 이렇게 사용된 고리인데, 요 사용된 고리 옆에, 짧은뜨기 코머리실 걸어와서, 빼뜨기.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사슬 4개가 있는데 이쪽은 사슬 4개가 없지요. 이쪽 사슬 4개는 맨 마지막에 떠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세트도 떠볼게요. 사슬 4개를 먼저 떠서 올려주시고요. 이제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요 고리에 2개 떠줍니다. 이렇게. 바늘에 실두줄 있을 때 다시 바늘에 실 감고 같은 곳에 실 걸어오고 실 걸어와서 앞에 두줄 통과. 한길긴뜨기 미완성이 두 개지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실 감고 이제 옆 고리로 갑니다. 옆 고리에 실 걸어오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줄 통과. 다시 바늘에 실 감고 실 걸어와서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또 떠주지요. 보시면 이쪽 꼬리에도 한길긴뜨기 미완성 두 개, 이쪽 꼬리에도 한길긴뜨기 미완성 두 개입니다. 그리고 바늘에는 실 다섯 줄이 걸려 있습니다. 처음에 뜰 때는 바늘에 실네 줄이 걸려 있었는데, 두 번째 꽃 모양부터는 바늘에 실 다섯 줄이 있을 때 뒤에 있는 실으로 와서 모두 통과합니다. 자, 이렇게 뜨고 사슬 다섯 개를 떠주세요. 자, 다섯 개 뜨고 이번엔 요 줄이 다섯 줄이 생겼습니다. 자, 요 다섯 줄에 이렇게 바늘 끼우고 실 걸어옵니다. 이렇게. 걸어오고 뒤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통과.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고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슬 네 개지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에 떠서 여기 짧은뜨기, 코머리에 빼뜨기.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런 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 세트 더 떠보겠습니다. 사슬을 4개를 떠주고요. 그리고 옆에 고리에 한길긴뜨기 미완성 하나. 다시 실 걸어와서 한길긴뜨기 미완성. 그래서 한길긴뜨기 미완성 두개 다시 바늘에 실 감고 옆에 고리에 실 걸어와서 한길긴뜨기 미완성 다시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미완성 한길긴뜨기 미완성이 이쪽 고리에 두개 이쪽 고리에 두개 바늘에 실 다섯 줄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모두 통과. 그리고 사슬은 다섯 개입니다. 다섯 5개 개뜬 다음에는 실한 줄씩 모여 있는 요 곳에 다시 바늘 넣고 실 걸어 와서 빼뜨기. 그리고 사슬 4개. 하나, 둘, 셋, 4개 네 사슬 4개 떠서 짧은뜨기 코머리에 빼뜨기. 자,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해서 끝까지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부분 세 번째 단까지 떠왔는데요. 마지막 꽃, 요 사슬 네 개를 뜨고 짧은뜨기, 위에 빼뜨기까지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꽃을 보시면 요 사슬 네 개, 요게 이쪽에는 없습니다. 해서 지금 요 사슬 네 개를 떠주시면 돼요.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네 개. 자, 사슬 4 개를 뜨고 요 고리 옆에 있는 요 코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한번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빼뜨기가 돼서 꽃 부분 세 번째 단까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고리 안에서 뜨개를 할 거니까 이 고리 안에 바늘 끼우고 실 걸어와서 빼뜨기 한 번을 해서 자리 이동을 여기로 시켜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사슬을 뜰 건데요. 저는 사슬 9개를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사슬 아홉 개를 뜨고요, 같은 곳에. 이 고리 안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자, 이렇게 빼뜨기 됐으면 다시 또 사슬 아홉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사슬 아홉 개를 하고, 같은 곳에 또 빼뜨기. 다시 사슬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슬 아홉 개 뜨고 같은 곳에 빼뜨기. 자,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이제 세 개. 요거를 총 다섯 개를 뜰 거거든요. 자,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아홉 개 뜨고 같은 곳에 실 걸어 와서 빼뜨기. 다시 사슬 9개 떠 주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아홉 개 뜨고 같은 곳에 실 걸어 와서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리 5개가 떠졌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뒷장 꽃 부분과 요게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해서 요때요 뒷장과 이렇게 펼쳐서 봤을 때 앞쪽이 너무 짧다 싶으면 사슬을 10개로 떠주시면 되고요. 뒷장보다 너무 고리가 길다 싶으면 사슬 8개로 떠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9코 뜨니까 여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9개로 고리 5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떴으면 타슬을 다섯 개떠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떠 주고요. 전 단에서 빼뜨기 한 같은 곳입니다. 여기 짧은뜨기 코머리 그 위에 실 걸어 와서 빼뜨기 해 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이렇게 다섯 개 뜨고, 이번에는 그대로 이 고리 안으로 갑니다. 고리 안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자, 그리고 이쪽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주셔요. 그리고 이제 고리 아홉 개 뜨고 빼뜨기. 요거를 이제 다섯 번 해야지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사슬 아홉 개를 뜨고 고리에 빼뜨기. 다시 사슬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뜨고 다시 같은 곳에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뜨고, 빼뜨기.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뜨고, 빼뜨기. 자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아홉 개 뜨고 같은 곳에 실 걸어 와서 빼뜨깁니다. 자 이렇게 아홉 개 고리를 다 떴으면 사슬은 다섯 개지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뜨고요. 건너가는 곳. 자, 여기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입니다. 그리고 사슬 또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다섯 개 뜨고, 이번엔 요 고리 안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사슬 아홉 개짜리로 만든 고리가 다섯 개가 여기 떠져야 되겠지요. 자, 이런 패턴으로 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다떠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 부분 네 번째 단 여기 마지막 꽃까지 이제 다떠 갖고 왔습니다. 마지막 꽃에 고리 다섯 개 이렇게 다 뜨고 사슬 다섯 개 떠서 여기 짧은뜨기 위에 빼뜨기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사슬 다섯 개가 안 떠진 상태지요. 그러면 여기도 사슬 다섯 개를 마저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사슬 다섯 개를 떠서 여기 고리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요 고리 안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떠졌으면 이제 요첫 번째 고리에 가운데 있는 부분, 여기까지 이제 빼뜨기를 하면서 자리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떠보겠습니다. 옆에 여기. 사슬 뜬 곳. 반 코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다음 코도 반 코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다음 코도 반 코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다음 코도 반 코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이렇게 네번만 빼뜨기해서 이렇게 위 칸으로 올라가 주시고요. 이제 꽃을 이렇게 놔보세요. 놓고 이 꽃은 이쪽에 위치지요.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시고 첫 번째 사슬 9개 뜬이 고리 안으로 바늘 넣고 위치 뒤쪽은 어디에 뜨냐면 여기 사슬 두개뜬 곳입니다. 자 이렇게 꽃 모양 중에 사슬 두개뜬 요 곳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입니다. 이렇게 빼뜨기. 그리고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네 개를 떠주세요. 자, 사슬 4개를 뜨고, 다음은 옆에 있는 고리에 바늘 넣고, 뒤는 두길긴뜨기 두개 건너면 여기 사슬 하나 뜬 곳이 있지요. 사슬 하나 뜬 곳에 이렇게. 바늘 넣고 실 걸어와서 또 빼뜨기. 그리고 또 사슬 4개. 자, 그리고 가운데 고리에도 바늘 넣고, 이번에도 두길긴뜨기 두 개를 지나면 사슬 하나 뜬 곳이 나옵니다. 이 사슬 하나 뜬 곳과 함께 빼뜨기. 그리고 사슬 4개. 그리고 다음 고리에 바늘 넣고 또 두길긴뜨기 두개 지나서 다음 공간에 빼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 네 개. 그리고 마지막 고리에도 바늘 넣고 두길긴뜨기 두개 지나서 여기 사슬제 두개뜬 곳입니다. 이 곳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입니다. 자. 자 그러면 이렇게 꽃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서 사슬 같은 거 없습니다. 바로 옆에 꽃을 묶어 줄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다섯 개가 이렇게 떠졌지요. 그러면 첫 번째 고리에 바늘 넣고요. 여기 사슬 두개뜬곳 여기에 함께 실 걸어와서 빼뜨깁니다 그리고 사슬 4개. 다시 고리에 바늘 넣고 두길긴뜨기 2개, 2개 지나서 사슬 하나 뜬 곳. 여기와 함께 빼뜨기. 그리고 사슬 4개. 다음도 고리에 바늘 넣고 뒤쪽은 두길긴뜨기 2개, 2개 지나서 사슬 하나 있는 곳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그리고 사슬 4개. 그리고 다음 고리에 또 바늘 넣고 사슬 있는 곳에 함께 빼뜨기. 그리고 사슬 4개. 그리고 마지막 고리에 바늘 넣고 이번에는 사슬 2개 뜬 곳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떴는데 보니까 이 고리 있는 곳이지요. 고리 있는 곳은 고리를 그대로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 놓으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꽃잎은 여기 사슬 두개 있는 곳. 여기에 이렇게 함께 묶어야지요. 자, 이곳에 함께 빼뜨기. 그리고 사슬 네 개. 그리고 다음 고리도 이렇게 사슬 하나 뜬 곳에 함께 빼뜨기 그리고 사슬 4개 가운데 고리도 두길 긴뜨기 2개 지나서 사슬 하나 있는 곳에 빼뜨기 다시 사슬 4개 그리고 고리에 바늘 넣고 사슬 하나 뜬 곳에 빼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 4개. 그리고 두길긴뜨기 2개 지나서 여기 사슬 이제 두개뜬 곳입니다. 이 곳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입니다. 자, 요런 패턴으로 해서 끝까지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도 끝부분까지 왔는데요. 마지막 꽃잎까지 이제 다 떠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떴던 이 꽃잎 여기에 한번더 바늘 넣고 실 걸어 와서 빼뜨기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사슬 하나 뜨고 실은 잘라 줍니다. 이제 꼬리 실은 코바늘이나 돗바늘 이용해서 같은 색실 있는 부분에 이제 숨겨주시면 돼요. 저는 다 숨겨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꽃송이 수세미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뒷 모습입니다. 어, 이번 수세미 정말 화사하고 예쁘지요. 연말에 소중한 분들한테 선물하면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배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